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악기는 알파 인스트루먼트, 영국 하이엔드 그 베이스와 기타를 만드는 샵이고요. 저번 몇 번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스탁이 있으면서 코로나가 되면서 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 소개할 악기는 영국 하이엔드 커스텀 메이드 되는 알파 인스트루먼트입니다. 국내에는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악기고요. 하지만 뭐 세계적으로 뭐 유튜브나 이런 SNS,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꽤 알려진 그런 브랜드입니다. 뭐 가장 저희가 베이스 연주하는 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앤소니 엘링턴, 포델 아티스트 그 베이스 연주자분이 여기 악기를 사용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또 뭐 스컷의 베이스 레슨 하시는 그 영국 장갑 끼면서 베이스 레슨 하시는 그 연주자도 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고, 또 어셔의 베이시스트도 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알게 모르게 유명한 연주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실제적으로 악기 그 목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굉장히 좋은, 워낙 피니쉬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막 나무 이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오일 피니쉬로 이렇게 얇게 하다 보니까 막 자연스럽게 나무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느껴집니다. 근데 소리는 점점 에이징 되는 것 같아요. 이 악기를 딱 잡았을 때 물론 그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가구 같은 느낌이 들고, 이 악기를 제가 오도하게 된 거는 웬진에게 메이플,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을 사용했는데, 그 MTD 베이스를 약간 생각하고, 바디, 마오가니 바디의 웬진의 웬지 지판, 이게 되게 익숙한 MTD의 그 어떤 묵직한 사운드로 자랑하는데 너무 헤비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실험 정신을 가지고 마오가니의 웬진의 그리고 로스티드 메이플로 약간 밝은 느낌을 좀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. 바디 사이즈는 큰 빅 사이즈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너무 작지 않고, 악기는 이 싱글 컷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고, 또 뭐 이런 디테일하게 그 프리앰프를 넣는 부분이 자석으로 이렇게 띌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6볼트. 하이엔드 악기들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랐고요. 환율도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, 사실은 뭐 유명한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천만 원 가까이, 천만 원이 넘어가는, 일반 옛날에 가격보다는 한 뭐 적어도 2-300만 원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거 악기는 700만 원대인데, 물론 새 걸로 주문하면 거의 한 900에서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. 하이엔드 베이스를 오랫동안 24플 악기로 소장하는 분들에게는 또 테스트 해보면서 좋은 그런 악기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고로 막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좀, 이런 악기들은 하이엔드 커스텀 메이드 된 거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코로나 이후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악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많이 줄어들었고, 이제는 나만의 그런 어떤 소중한 하이엔드 악기를 하나쯤 또 있어 그 소장하고 싶다면 이 악기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. 무게도 좋고요. 밸런스 너무 좋고, 소리가 되게 묵직한 사운드도 나오지만 하이 포지션에서는 기타 같은 되게,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목재에서 내주는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산을, 이제는 악기 가격이 100에서 20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산을 좀 생각한다면 포데라 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좀 개성 있는 악기, 그리고 기름진 사운드를 내주는 게 특징이거든요. 목재도 딱 외관을 보셔도 알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그리고 험버커 싱글 전환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쓸 수 있고, 액티브 푸시프 당연히 전환되고요. 푸시풀로, 그 다음에 로우 미들 하이 미들, 그래서 웬만한 사운드는 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궁금하신 분들은, 국내에서는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저희 샵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고, 또 오더에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하이엔드 악기를 찾는 분들 궁금하시다면 와서 테스트 해보시고 또 사운드를 좀
기억하시고 소개시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영상을 예전에 만들어놓던 영상을 편집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